저는 사실 아이돌 스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일 궁금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매번 무대를 가고 할 때 뭔가 데이트 가듯이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느꼈을 때는. 그래서 제가 모르는 뭔가 뷰티 꿀팁이 많을 것 같아서 활동 워낙 많이 하시지만 저 효민 씨의 그 망고TV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, 굉장히 궁금해요. 그래서 우리 뷰티룸을 위해 시청자분들께 좀 그런 팁들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쵸. 뷰티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또 했죠. 아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. 좋다해.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끝나긴 했는데 미니 앨범. 아, 앨범이 나왔잖아요. 자. 얼루어라는 미니 앨범으로 활동을 계속 했는데 제가 틈틈이 이렇게 짧게 찍어봤어요. 바쁘나 네. 근데 뭐 저는 활동을 하는 동안 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그냥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, 그게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약간 데이트를 하러 가기 전 그 말 그대로 약간 제가 무대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 맞아요, 맞아요. 네, 저도 팬분들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. 맞아요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효민입니다. 망고티 오늘은 효민의 얼루어 데이. 네, 얼루어가 제 앨범명이에요. 매혹적인 미스터리한 매력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. 오늘 의상이 또 짧은 원피스예요. 그럴 때는 또 다리가 노출이 되다 보니 이 두 가지를 저는 사용을 해서 붓기를 뺍니다. 종아리에 발라요. 5분만 기다리면 쿨링감이 확 와요. 시원하기도 하면서 붓기까지 빠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완성되었습니다. 보통 팩들 사용하면 시간이 일단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마스크팩은 9분이면 돼요. 9분. 한번 써보겠습니다. 짠! 로봇 같죠? 이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. 이렇게 재생을 또 눌러. 케어를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9분을 기다리면 돼요. 동물들이 되게 작잖아요. 되게 잘 보여요. 아이고. 요즘에 진짜 잘 시간이 없어요. 음악 방송도 많아져가지고. 네. 열심히 살려고요. 다행히도 자국이 많이 안 났네요. 너무 뿌듯하다. 보시면 물안경 같죠? 썼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요즘에 자국이 나면 잘 안 없어지거든요. 이게 약간의 온열감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얼굴이 풀어지는 느낌이랄까? 뭐 물론 그런 수분 에센스 팩도 좋지만 아니 둘 다 하세요. 저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. 오늘은 9분을 끝냈습니다. 수고했어 오늘도. 아 진짜 완전 꿀팁 대방출이네요. 장난 아니다. 제일
매력이 있던 거는 10분 안에 나이트 케어가 끝난다는 게 네.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렇게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스케줄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피부 관리는 포기할 수 없고 또 시청자분들은 뭐 데이트나 뭐 회사 일이 끝나고 나서 나이트 케어를 하기가 좀 버거운데 뭔가 이렇게 10분 안에 나이트 케어도 끝내고 그 와중에 또 요즘에 홈케어 중에 제일 핫한 인싸템인 LED 마스크까지 네. 또 하셔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네 LED 마스크도 가져왔어요.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. 네. 저도 LED 마스크 갖고 있는데 네. 저는 눈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 밑으로 빨간 불이 떨어져요. 아~ 그래서 이렇게 눈을 꼭 감고 있어야 돼서 그죠? 좀 불편하더라고요. 네. 이건 완전 이거 넣을 수 있네요. 좋다고. 네. 이게 진짜 신기해요.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, 수경처럼 돼 있거든요. 이게 아이쉴드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LED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보호해주고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네. 오. 아니, 동환 씨. 동환 씨요? 가자. 가자, 안 되겠다. 아, 근데 이거 이게 네. 진짜 보통 팩이 팩을 하면은 서서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고정이 잘 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거 보면은 네. 사실 이제 기계치이신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렇죠. 설명서 보다가 네, 네. 안 하시는 아, 분들 많잖아요. 저. 아, 이거 안 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딱 보니까는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